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의 11회까지 달려왔고 이제 단 4회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슬슬 악인들이 처단되고 있고 선역들은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 특성상 당장의 해피엔딩은 어렵고 13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건과 심수련의 결혼식도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엉망이 된다는 스포가 있었고요. 느낌상으로는 일본에서 탈출한 주단태가 또다시 반격을 하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단태가 절대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죠. 지금까지의 그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남았는데 겨우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3의 1회 첫 장면에서 보면 주단태가 헤라클리스에서 추락하는 듯한 씬이 보여집니다. 타이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떨어졌을 확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단태가 아마도 돌아가신 자신의 엄마나 나혜교의 환영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그 독한 주단태가 스스로 떨어지는 게 쉽지는 않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혜교의 모습이 눈앞에서 등장한다던가 엄마가 주단태에게 따라오라며 부르는 모습이라면 주단태의 추락이 가능하죠. 눈물을 흘리는 주단태의 모습과 함께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도 비춰지고요. 엄마를 부르짖으며 따라가다가 그대로 헤라클리스에서 추락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역들은 반드시 자신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해야만 하고요. 그 인과응보 과정이 없다면 결말에서 시청자들이 사이다를 마실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회가 가까워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저기 많은 스포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 펜트하우스를 검색하면 사진이나 글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으며 어디까지나 현장 촬영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기재한 정보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뜬 정보로는 오윤희의 생존인데요. 14회로 추가 연장된 걸 보면 오윤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회 분량을 늘린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죠. 진짜 오윤희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펜트하우스는 8월 말까지 마지막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막바지 촬영에 이르렀고 지방에서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촬영 현장에 오윤희가 있었다고 하네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와서 과거 회상은 아닐 것 같고요. 대낮인데다 야외 촬영이었으니까 영혼의 등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죽은 것으로 알았던 오윤희가 다시 살아서 등장하게 되는 전개겠네요. 불쌍하기만 했던 베로나도 오윤희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정말 기뻐할 테고요. 하윤철도 그동안 오윤희에게 미안한 게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윤희와 베로나 그리고 하윤철까지 셋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결말이라면 대찬성입니다. 제발 오늘 뜬 촬영 스포가 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다음으로는 오윤희가 살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증거에 대한 지난 영상 요약이 되겠습니다. 일단 로건이 깨어났고 이제는 제대로 밟아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로건과 심수련이 제외하는데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즌3에 와서 주단태의 첫 번째 실수로는 로건이 죽었을 거라 믿고 죽은 걸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실수로는 천서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8회 방송을 보니 천서진과 주단태가 축배의 잔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즌2에서 주단태는 천서진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 무슨 자신감으로 서로가 한편이라고 믿는 걸까요? 9회 예고를 보니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한방 먹이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9회부터는 각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복수를 진행하면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천서진은 시즌2에서 워낙 과거 스토리나 감정 묘사가 많았어서 갱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오윤희를 밀어버리면서 절대 갱생이 불가능한 막장 악인으로 추락했죠. 혹시 오윤희와 뭔가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있지 않을까, 오윤희의 지분을 가져갔을 땐 둘의 계획이 있었겠지 희망을 걸었었는데요. 8회 방송에서 그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빼앗아갔네요. 심수련의 양팔을 부러뜨리려고 오윤희를 제거했다는 독백을 듣고는 아 천서진 그냥 나락이구나 싶었거든요. 천서진의 평생 앙숙이며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오윤희인 줄 알았더니 급 전개가 바뀌더라고요.
이젠 뭐 천서진도 주단태급으로 연쇄적인 찐범의 길을 걷고 있네요. 우윤희를 밀어버린 찐범이 천서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윤철도 절대 천서진을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하윤철이 시즌1과 시즌2를 거치면서 많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비록 가짜 결혼에 위장된 부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우윤희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애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윤희는 또다시 남편을 잃었고 배로나는 진짜 아빠를 되찾게 되었네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배로나는 아직 자신의 친아빠 존재를 모릅니다.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배로나가 하윤철에게 잠시나마 내 아빠였다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고 했었죠. 그건 오윤희와 하윤철이 가짜 결혼을 했었기에 법적으로 잠시나마 아빠가 되었다는 게 소름 끼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배로나는 아직 하윤철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상태죠. 9의 예고를 보니 하윤철이 오윤희를 위해서 복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달라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펜트하우스가 종영까지 2회 추가된다는 게 확정이라는 사실인데요. 원래 12회로 끝이었던 게 총 14부작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이유로는 스토리 전개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마지막에 결국 오윤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의 전작 언니는 살아있다 드라마에서도 사군자가 죽은 걸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살아서 등장하는데요. 오윤희 주머니에서 나온 검사종이도 그렇고 물에 빠져 있었다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12회로 종영되어야 할 게 갑자기 14회로 추가 변경되었으니 오윤희가 살아서 돌아오는 전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